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보경제TV 한상욱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안 좋다 보니까 조금 조용히 영상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금일 사실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반도체를 필두로 강하게 올라가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사실 조금 애매한 모습이었죠. 뭔가 좀 강하게 움직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갭이 뜨고 나서 좀 밀리다 보니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 저 현재의 수급 상황 그리고 뭐 실적 현황 등 신규로 업데이트해드릴 내용 또한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씩 들어봐 주시고, 이번 주 주도주 체험도 가시적으로 수익 청산을 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허민주의 TV 주도주 체험 안 받아보셨으면 서둘러서 받아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스타트하고요. 또네 종목에서 다 종목 정도 수익 청산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 댓글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체험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셀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건 맞아요. 이 지금 상황에서 딱 트릭 구간, 페이크 구간 그 이후에 예, 딱 유의미한 구간에서 횡보 정도만 해주고 있죠. 오늘은 외국인이 10만 주, 기관이 9만 3천 주 정도 매도 포지션을 잡아줬고요. 외국인 10만 주와 기관 9만 2천 주 중에서 금액 투자가 6만 1천 주, 사모펀드가 5만 4천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뭔가 이 그동안 모아왔었던 물량 대비해서 이게 엄청 막 많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7만 5천원 부근을 어떻게 돌파를 해주냐가 중요한 거지. 이걸 돌파를 어떤 가격대, 이 가격대를 어떠한 수급과 어떠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움직여줄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지. 돌파한다는 관점은 변함이 없어요. 물론 지금 당장 셀트리온 헬스케어로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가시적인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분들 지금의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기업을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시고 보실 때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한 이런 주도 바이오 장세 이후에 나와주는 하락,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줬었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뻔하디 뻔한 가격대에서 박스 구간을 잡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67,500원 페이크 구간이었으니까 바로 회복해줬죠. 저 올라가주지 못하는 가격은 얼마예요? 75,000원이에요. 75,000원. 75,000원 돌파해준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77,000원에 바로 갑니다. 77,000원 바로 가고, 그 다음에 8만원 가냐 마냐 이 싸움이에요. 8만원 이번에 돌파한다? 그럼 단기 박스권을 돌파해줬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단기 박스권 돌파하면 얼마 정도까지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 다음에 10만원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번 8만원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가시적인 수익률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수익을 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주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별적으로 막 재료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뭔가 우리가 유의미하게 체크를 하고 유의미한 모멘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은 없었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그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매매 하시면서 혼자 하지 마세요. 왜 혼자예요? 혼자. 혼자 하지 마세요. 허브시TV가 도와드릴게요. 그냥 유튜브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링크 누르시고 무료 체험 신청 누르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고 왔습니다. 뭐이 정도만 더 남겨주시면 저희가 좋은 정보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도 가시적인 경험을 가져가실 거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수익 보실 수 있으시고 더큰 수익 볼수 있고 내가 뭐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 뭐 지지부진하고 애매한 종목군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 환절기 감기들 조심하시고 월요일날 아니죠 금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